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과연 뭘 했냐, 어떤 일을 행했냐는 부분을 그냥 주장이 아니고 숫자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13번째 문재인 정부의 성적표에 괄목할 부분은 공공부문 수익성 악화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정부입니다. 여러분, 공공기관의 수익은 폭락하는 수준입니다. 2017년까지 공공기관은 아주 수익성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2조 2천억 원 정도를 남겼습니다. 18년도에 2조가 아니고 7조 2천억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6분의 1이 되는 1조 1천억 정도의 수익성이 급락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2015년도에는 12조 5천억 정도가 공공기관이 남겼습니다. 16년도는 15조 4천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문재인 정부가 등장한 17년부터 급감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2016년도에 15조 4천억 정도 되는 공공기관의 수익 규모가 2017년도에 7조 2천으로 줄고, 마침내 2018년도에 그 6분의 1 수준인 1조 1천억 정도까지 내려앉은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2년 사이에 15조 4천억에서 1조 1천억으로 수익이 급감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국 전력을 보시면 아주 명확합니다. 한국 전력은 14년도에 5조 8천억 정도를 남겼습니다. 15년도에는 11조를 남겼습니다. 아주 우량 회사입니다. 16년도에는 여러분들 12조 원을 남겼습니다. 17년도에도 15조 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에 -2,080억입니다. 여러분, 17년도에 15조 원을 남기던 회사가 딱 1년 만에 -2,080억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적자 전환이 된 거죠. 경영이란 것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합니다. 국가 경영이라는 것이 선무당 사람을 잡게 되죠. 공공기관이 이렇게 적자로 전환하게 된 것은 모두 다 정규직을 시킨 겁니다. 파견 용역 근로자 다 정규직 시켰습니다. 대통령 공약 상황이니까 4조 5천억 정도 들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다 정규직 시켰습니다. 3조 9천억 들었습니다. 총 인건비 부담이 8조 4천억 정도가 증가한 겁니다. 아마 앞으로 공기업은 한전이라든지 수자원 공사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아마 적자로 시달릴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메워줘야 됩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2016년도에 15조 4천억 정도 남기던 공공기관들이 2018년도에 1조 1천억 정도까지 여러분들 수익이 급감을 했으니까 15조에서 1조까지 내려가 버린 거죠.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의 14번째는 공공기관 빚 증가에서도, 증가 규모에서도 역대 정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를 보면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연속 4년간 빚이 계속 줄었습니다. 사실 역대 정부는 모두 다 공기업의 효율성과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해서 공공기관이 세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무척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완전히 정책을 바꿨습니다. 경영 효율성 이런 건다 이제 사라졌습니다. 2018년부터 빚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39개 공공기관 가운데서 산업은행이라든지 기업은행, 수출에 관련된 금융 관련된 회사를 제외한 336개의 공공기관은 2017년도에 496조 원 정도의 빚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그 빚이 8조 원 정도 늘어나가지고 503조 8천억까지 늘어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조조조를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이제 무심할 겁니다. 그러나 딱 1년 사이에 부채가 8조 원 증가했습니다. 대부분 부채는 한국전력, 가스공사, 도로공사 몫입니다. 대부분 여러분 탈원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멀쩡한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거나 운행을 중지한 부분들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는 동안 부채가 얼마 정도 늘 거냐? 44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496조의 공공기관 부채는 2022년도에 540조로 증가합니다. 44조 원 정도 빚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정부 동안은 모든 것이 그냥 빚만 남기고 가는 겁니다. 저도 사실 이 정도인지를 몰랐습니다. 통계 자료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야, 이게 해도 너무하구나. 감이 전혀 없는 거죠. 빚에 대한 개념 같은 게 없는 겁니다. 그냥 쓰고 보는 겁니다. 내일 없는 정부예요. 역사적으로 참 준엄한 평가를 받을 겁니다. 한국전력이 6년 만에 적자를 기록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16년에 당기 순이익이 2조 4천억 정도를 남겼습니다. 2017년도에 8,618억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적자입니다. -1,020억 정도. 그러니까 2017년도에 2조 4천억 정도의 이익을 남기던 회사가 2018년도에 마이너스
1000억 정도 되는 그런 회사로 전락한 겁니다. 원전 가동 중지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아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여러분 14번째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의 14번째는 공공기관 빚을 증가시키는 순위에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가 1등입니다. 1등. 여러분 15번째 한번 살펴보시죠. 유망사업 망치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최고의 성공을 한 정부입니다. 원전 산업은 70년 걸렸습니다. 원전 기술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이 아니고 선도국 수준입니다. 일찍이 미국, 영국은 원자력 산업에서 상당 부분 선진국가였습니다만은 일찍부터 손을 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한국이 서방국가를 중심으로 해서는 아주 유력한 수출 산업으로 상당 기간 동안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탈원전,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죠.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석탄에 비해서 현저하게 발전 단가가 싸죠. 그리고 세계원전이 1만 7천 정도의 누적 시간을 거쳤습니다만은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의 그런 사고가 없는 검증된 그런 기술 가운데 하나죠. 그러나 정부는 탈원전, 아무런 설명도 없고 근거도 없는 그런 탈원전이라는 그런 정치적 구호를 가지고 원전 사업 자체를 그냥 망쳐버리고 있습니다. 주기기를 생산하는 두산중공업을 비롯해서 시공업체, 보조기기업체, 예비품업체, 정비수급업체, 주요기업들 697개 가운데서 정부의 탈원전 사업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한 400개 정도 되는 57% 정도가 향후에 사업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사업 비중이 큰 50% 이상 되는 업체 가운데서 11%만 앞으로 사업을 영위하겠다. 내수 기반이 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자기 나라의 원자력을 팔 수가 없는데 바깥 나라에서 원자력을 어떻게 팔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내가 볼 때는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멀쩡한 사업 하나를 그냥 날려버리는 거죠. 참 어렵게 키운 사업이죠. 원전 사업은. 이승만 대통령 당시부터 외국 원조 자금에서 일부를 떼가지고 국비 유학생을 보는 것이 오늘날 원자력 산업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만드는 건 서툴지만 부수는 것은 참 잘하시는 분들 같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15번째 성적표는 유망사업을 철저하게 만지는 분야에서는 역대 그 어느 정부하고도 견줄 수 없을 정도의 혁혁한 정부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의 경제 성적표를 평가하는 네 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서도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의 성적표를 여러분에게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리즈는 5부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